안녕하세요. 오늘은 비 오는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전이 생각나지요. 오늘은 우출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우출전. 우출지금 이렇게 잘게 썰어놨는데요. 인삼 녹용과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월 봄부추를요 꼭 놓치시면 안 되고요. 또 부추는 신비의 파옥초라고 해서요. 옛날에 어떤 아주 병든 식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집이 무너질 정도로 부추를 많이 심어야 했다라고 해서 파옥초라는 그런 슈퍼푸드의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최고의 항암제이기도 하고 또 오늘의 아스타단틴 이 영양분과 만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같이 해물 부추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름하여 죽염 해물 부추전 죽해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가지 우리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부추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우리가 직접 재배를 했는데요. 충청도에서는 조리라 하고요. 전라도에서는 소리라 하고 경기도에서는 부추라 하고 경상도에서는 정구지라고 하죠. 근데 이제 표준어로 부추가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추가 되었는데 부추에 오늘 안주 이것은요 무릇을 로마니 제가 방앗간을 넣었습니다. 감자전분과 찹쌀가루, 부침가루, 그다음에 방앗간. 당연히 우리 죽염 들어갔고요. 네, 오늘 구애 죽염이 좀 떨어져서 오늘은 생활 죽염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재료를 소개해드리면 해물, 부추 다진 거, 청고추 다진 거, 홍고추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당근. 네. 그리고 더 바삭한 맛을 위해서 얼음을 넣었습니다. 얼음이 동동 뜨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부쳐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레시피는 제가 설명란에 자세하게 적어두겠습니다. 골고루 섞으시고요. 네, 부추의 효능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라이팬을 새로 장만을 했습니다. 아주 새 후라이팬인데요. 부추의 분량은 한 두 줌 정도 됩니다, 여러분. 네. 두 줌 정도, 한 100g 정도 되는데요. 다른 내용물이 조금 영양가 있는 내용물이 들어가니까 예, 두 줌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반죽해 놓은 것이 남으면 잘 밀폐 용기에 넣으셔서 냉동고에 보관하셨다가 그때그때 꺼내서 부쳐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냉동고. 요즘은 온도가 지구 온도가 자꾸 더워져서 옛날에는 냉장하던 게 지금은 냉동고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골고루 섞으시고요. 자, 넣고 오겠습니다.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두르시고요. 고추하고 해물에 굉장히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B 여러 가지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네, 야채 안 먹는 아이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오늘은 조금 조그맣게 부쳐보겠습니다. 색깔이 노래서 계란을 좀 아낄 수 있었습니다. 좀 날씨가 안 좋은 날은 김치전 이런 게 좋지만요. 김치전을 부쳐 먹기에는 좀 날이 조금 더운 것 같네요. 그죠? 와우, 액시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만들다 보면 재료가 상당히 양이 많이 불어나 버리죠. 이것저것 넣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다 부치지 마시고요. 한 몇 개만 먹을 만큼만 부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처치곤란해서 정말 죽을 뻔했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냉동고 안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네. 색깔이 굉장히 김치전 비슷한 색깔이 나네요. 강황을 넣으니까. 새우를 많이 넣어야 눈에 좋다 그래서, 네, 해물 믹스를 넣었습니다. 해물 믹스 요즘 행사 중인데요. 될 수 있으면은 약간 바삭하니 굽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얼음을 넣어야 됩니다. 동그란, 네, 빨간 고추 과자리를 좀 이렇게 장식을 하고요. 이렇게.
자, 된 것 같은데요. 접시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우. 자, 일단 기름을 좀 빼고요. 오늘의 먹방 유튜버는 저희 어머니 되시겠습니다. 자, 시식 해보겠습니다. 맛있나요? 점심을 늦게 먹었는데도 이게 맛이 있을지 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잘 붙였네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아니, 이게 부추전인데 색깔이 울금이 들어서 그런가요? 와, 단원전 부추는 기양초라고 봄에 기운 없는데 기운을 돕는 데는 부추가 좋다고 그랬는데 이건 정말 맛있어요. 아, 어떻게 끝이 이렇게 바삭하게 정말 맛있게 됐네요. 아이들한테 이래 날이 흐리고 뭔가 궁금할 때 이거 부치지만 아주 좋겠네요.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네. 오늘 먹방의 주인공 우리 어머니 피로회복과 고혈압 예방, 빈혈 예방, 눈 건강, 피부 건강, 간 건강, 소화 기능 향상, 항암 효과, 정력 강화, 혈액 순환 개선에 10가지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52억 원 되시는 52억 원을 버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겸 해물 부추전으로 비 오는 날 바삭바삭하니 맛있기도 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많이 많이 한번 만들어 잡숴보세요. 강추.